네, 자동차 섹터를 보고 계신데요. 네, 한동안 최근이었어요. 그래도 또 다시 움직이려나 했더니 또 이내에 우리의 기대를 좀 저버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지금 사실 시장이 뭐 당연히 그 안에 수익은 충분히 나지만 시장 자체가 정말 어느 섹터가 주도 섹터가 될지 미지수가 되는 상황에서 사실 2차 전지의 성장성은 뭐 당연히 의심할 필요도 없는데 반도체 쪽에서 의심이 나오면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섹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발굴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코스피가 한번 저점이 무너지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때 사실 제일 잘 버틴 섹터가 뭐냐면 2차 전지랑 그 다음에 자동차입니다. 자동차가 생각보다 되게 잘 버텼는데 아무래도 워낙 악재를 먼저 많이 맞았습니다.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계속적으로 지연이 된다는 얘기는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연초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맞아요. 연초부터 계속 나와서 더 이상 시장에 리스크를 주기에는 조금 이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는 이제 좀 너무 많이 써먹은 재료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을 이미 다졌다고 보는 네, 건가요? 그렇죠. 네, 저점을 다졌고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당연히 안 나올 것에 대해서 예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악재가 없다라는 게좀 자동차주가 가지고 있는 좀 메리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동남아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동남아 쪽이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다시 나오면서 공장을 닫았다가 최근에 다시 공장을 가동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쇼티지 같은 경우에 3분기를 마무리해서 4분기부터는 조금씩 공급이 원활해짐으로써 좀 차량 판매, 차량 생산이 많이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점 효과죠. 오르고 사지 말고 눌렸을 때 사자가 아무래도 주식의 기본적인 이런 코멘트 베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이 지금 가격대라면은 뭐 어차피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 컨센 하회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오게 될 경우에 오히려 더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자동차 섹터 앞으로 3분기를 지나서 4분기까지는 좀 지켜볼 만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에 비해서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특히 현대차, 기아가 꽤 선방을 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런 실적을 볼 수가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완성차 기업보다는 또 부품주에 대한 관심을 높여라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워낙 이제 현대차나 기아 같은 경우에 무겁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부품 관련주들은 워낙 가벼워서 정말 이제 현대차가 뭐 1% 오르면 막 4, 5%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도 이 부품주를 많이 보셔야 되는데 이제 전기차로 시대로 넘어가고 내연기관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부품 수는 점점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분들은 굉장히 강한 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 있는 기업을 찾고 이제 투자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지금 코스피 지금 상승 반전 흐름 속에서 현대차, 기아, 뭐 현대모비스 등 이런 관련주들은 지금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가장 선호하시는 종목은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 쪽으로 보시는 모양이에요? 네, 아무래도 완성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시장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다 아시니까 그래도 한번 정도 조금 이제 이런 기업도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자 이제 지금 괜찮게 보는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어떤 종목인가요? 저는 명신산업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종목입니다. 이제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 테슬라가 작년 한창 완전 오랐을 때 이제 관련 기업으로서 시세 분출을 강하게 했던 맞아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어느 정도 관련주로서보다는 이제 본업에 집중, 이제 현대차나 기아의 납품도 당연히 하고 있고요.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는 기업이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벼워야 됩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상대적으로 내연기관보다는 조금 이제 부품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죠. 철판은 더 강하게 만들고 거기에다 이제 배터리 자체가 무거우니까 그렇죠? 가벼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핫스탬핑 공법이라고 네네. 철강을 조금 이제 가볍게 하는 이제 그런 기술이 있는데 거기 안에 있는 그런 이제 기계를 안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서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뭐 단순 테마주보다는 3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많이 올랐습니다. 즉 이제 현대 기아뿐만 아니라 글로벌 벤더사들로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 늘수록 명신산업이 가지고 있는 메리 는 조금 더 커질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실제로 이제 일별 투자 주체를 보면은 연기금의 매수세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좀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 앞으로 연기금이 한 5만 주 정도 더 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 5% 공시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연기금의
뒤에 이제 같이 있다면 적어도 이제 투자에 있어서는 포인트가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그런 지표도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히 최근에 기관의 매수세, 그다음에 연기금의 매수세를 좀 추종하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부분에 있어서 명신산업이 주가가 뭐 많이 튀지도 않고 적당한 위치에서 지금 잘 누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메리트가 네.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해 주시죠. 네,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만 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3만 원 밑이 매수하기는 가장 적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고 목표가는 36,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테마니슈 김진만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